여러분, 안녕하세요. 강희선입니다. 요번에는 색칠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야매로 배우시는 거예요. 한번 이제 오늘은 첫 시간인데 우사기를 한번 그려볼게요. 이 우사기 네이버 나무위키에서 이미지를 다운받아왔어요. 우사기는 토끼라고 하네요. 뭔가 작고 귀여운 원작기의 우사기 그려볼게요. 선이 굵어서 네임펜 왜 이렇게 지저분하지? 네임펜으로 그려볼게요. 일단은, 되게 동글동글해요. 원작기, 그쵸? 동글동글한 머리. 이렇게 천천히. 그리고 여기가 이 정도 띄어서 다시 천천히. 네. 근데 이게 왜 이렇게 얇게 그려지지? 좀더 두꺼워야 되는데? 그럴 땐 이렇게 선 위에 다시 살을 그어주세요. 선을 그어서 살을 붙여줍니다. 자, 좀 두껍게 됐어도 괜찮아요. 개인 소장이니까요. 그리고 이제 귀가 있어, 귀. 귀는 약간 핑크스틱 빵처럼 생겼네요. 귀도 약간 도톰하게 선을 여러 번 그어서 귀 두 개를 그려줘요. 그다음에 이거 조금 더 나고, 오 이제 반응 그린 것 같아. 그리고 이 손이 이렇게 육자가 되려다가만, 그리고 몸이 여기 몸이 이렇게 그대로 동그랗게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선을 두번 그어서 두껍게 그려줘요. 그리고 여기 또 귀여운 다리가 있어. 여기 룰루랄라 걸어가느라고 다리가 이렇게 이 한쪽 다리를 이렇게 딱 들고 있어요. 걸어가는 중인가 봐. 그리고 한쪽 손을 마저 그려줍니다. 손 아니고 팔. 그리고 여기 이거 꼬리 같은데 꼬리는 색칠이 안돼 있네요. 색칠이 안돼 있지만 이렇게 손 다섯 개를 찍딱딱 그어주면 거의 완성. 이제 대망의 얼굴. 어머 눈썹 봐. 하지만 눈부터 그려줘야지. 눈은 약간 여기다가 이렇게 한 번씩 더 그려준 것 같은데, 여기를 살짝 이렇게 채우면서 한번더 그려주면 이렇게, 그리고 또 이쪽에 비슷한 크기로 하나 더 그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눈 완성. 그리고 코는 작고, 그다음에 입, 이쪽에도 입, 입, 와, 볼, 볼터치 짝짝짝 세 개. 그다음에 눈썹이 너무 웃겨. 눈썹도 두껍게, 이쪽 눈썹도. 와, 얼굴은 이제 다 그렸어요. 너무 간단하죠? 너무 간단하기 때문에 첫 번째로 뽑힌 거예요. 그 다음에, 좀 핑크색이 없어서 빨간색으로 연하게 해야겠어요. 그 전에 이제 살짝, 이거 잘안 보이려나? 노란색으로, 이거 형광인가? 이렇게 노란색으로 핑크색 자리를 말고 나머지를 칠해주도록 해요. 노란색이라 내 눈에는 잘안 보이는데, 이거 카메라에 잘 찍히고 있나? 이렇게. 그리고 여기 볼터치 할 곳을 동그랗게 남겨놓고, 나머지 색칠. 지금 이게 제 눈에는 좀잘안 보여요. 근데 화면에는 좀 너무 다르게 나오는 것 같아요. 큰일 났네. 아, 색칠을 잘하는 게 아니라서. 색칠을 잘 못하지만 한번 같이 여러분도 색칠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색연필로 빨리감게 해볼게요. 눈만 빼놓고 색칠을 해줘요. 뭐야 이거? 그리고 이제 볼을 칠해볼게요. 아, 핑크색 찾았다. 핑크색이 너무 짧아요. 깎아줘야지. 우리 집에 핑크 좋아하시는 분이 계셔서 핑크색만 쓰셔서 핑크색이 없어요. 귀에요, 핑크색이. 자. 핑크색으로 빵 같은 귀에 색칠을 해줍니다. 이렇게 빡빡 칠해야 되고 살살살살 해서 비슷한 강도로 해주면 화면에는 색감이 되게 진하게 나오네요. 저는 그렇게 색이 진하지가 않거든요. 아니 뭐야, 카톡 같네. 아, 눈으로 해놔야겠네요. 자, 이렇게 귀 완성. 이제 볼만 하면 완성. 색연필에 끈적끈적
흔들어져서 후후 불었어요. 와, 진짜. 자, 이제 벌써 완성. 우와, 다 됐어요. 너무 간단하죠? 귀여운데 금방 그리기까지 하다니. 우와. 자, 오늘 첫 번째는 원작기 우사기를 그려봤어요. 우사기는 이제 총을 보는데 우사기 역시 치이카와만큼 너무 귀엽네요. 여러분도 쉽게 그려보시길 바랄게요. 안녕.